다리가 후들후들거리네. 당신 머리카락은 뭐 말짱하네. 안 뜯겼어? 당당히 내 입장 말씀드렸지. 아, 어떡해.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겠다. 마음에 안 들면? 차버리겠다. 그랬더니?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네 이러시던데. 이 여자 이거 진짜 여러 남자 잡을 여자네. 어? 아 그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놈 저놈하고 다 같이 살겠다 이건 뭐야? 벌써부터 버림받을까봐 무서워?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. 아이고 알겠습니다요 마님. 이 나강세 죽을 때까지 받들어 모시겠습니다요. 아휴 우리 진진이가 오늘 많이 힘들었겠네. 아니 이걸 다 저녁에 새로 만든 거야? 뭐 이 정도쯤이야. 아니, 낮에 먹던 반찬도 많이 남아있을 텐데. 그건 낮에 먹던 거고 난 선배 밥상에 같은 반찬 떠올리지 않을 거야. 우리 엄마가 그러셨거든. 절대로 같은 반찬 안 올리셔. 주리야, 아 우리 이렇게 먹다가는 그 며칠 못 가서 생활비 다 써버리겠다. 난 선배 먹는 것만큼은 좋은 걸로 해주고 싶어. 잠깐만.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 여름이라서 음식 금방 상해. 냉장고 너무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. 우리 이거부터 다 먹어 치우자. 선배, 난 선배 생각해서 음식 차렸는데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돼? 먹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마. 지금 우리 형편도 생각해야지. 우리 삐딱각시 삐쩍구나? 내가 자꾸 무능해지는 것 같아. 그런 말이 어딨어. 네가 왜 무능해? 밥도 잘하지, 반찬도 잘하지. 그리고 얼굴도 이쁘지. 내가 밥하고 반찬이나 하려고 선배 따라왔는 줄 알아? 내가 선배한테 도움은 못 될지언정 폐를 끼치는 사람은 되고 싶지 않단 말이야. 너 모든 걸 다 버리고 나한테 온 사람이야. 내가 너한테 폐가 되면 됐지 네가 왜? 선배 일할 때 나도 일하고 싶어. 아니 일해야 해. 그런데 여기선 내가 할 일이 없어. 밥하고 빨래하는 일밖에는. 그거라도 잘하려고 하는데 선배한테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. 내가 너한테 까다롭게 구니? 내가 불안해서 그런가 봐. 엄마 때문에 자꾸 예민해져서. 엄마한테 전화 자주 해. 자꾸 전화하기도 겁나. 엄마 목소리 들으면 흔들릴까 봐. 어쩌냐. 진퇴양난이구나.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? 그렇겠지? 그래, 그럴 거야. 나서 밥부터 먹자. 가자. 아이고, 야, 요즘 애들이 정말 진짜로 웃기는구만. 그렇습니다. 여보, 이 텔레비전 꺼요. 아, 왜 그래요? 틈이 없다는 거예요. 아, 머리가 아프지만 어떡해. 가람이 나올 틈도 없다는 거예요. 아, 임자도 머리 아프니 일어서 저 같이 봐. 당신은 이게 그렇게도 재밌어? 아, 재밌잖아. 아, 인생은 저렇게 신나게 놀아야 되는 거예요, 그려. 아니, 내 인생 때문에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죽겠는데 당신 인생은 어떻게 그렇게 신나요? 예? 아, 그건 저 당신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요. 머리 좋은 사람은 저렇게 신나게 사는 거고, 머리 나쁜 사람은 몸도 마음대로 이 죽도록 고생을 하는 거요.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발전 한번 펴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. 이봐, 임자. 그 인생이라는 것은 한바탕 웃음이라고 하지 않는가. 저렇게 신나게 자빠져 놀다가 자기도 모르게 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요. 응? 아, 왜 이래요? 이불을 내가 저 팬인데 그래요? 당신 이렇게 놀 때 그런 사람 먹여 살린다고 뼈가 빠지게 고생한 사람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? 아,
아, 이놈 왜 편해가 이거 오늘따라 이게 진짜 왜 이래 이거 진짜 이래 좋아 영규 말이에요. 응? 영규가 왜? 영규가 우리 진진이가 좋다고 그렇게 죽자 서서 쫓아다니는데 당신이 한번 정식으로 안 만나보실래요? 아, 내가 걔를 왜 만나? 내가 분명히 당신한테 얘기했잖아요. 그놈 절대로 안 될 놈이야. 아니, 저. 떨어지고 있냐, 눈깔? 여보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안 돼! 꿈이네. 그래도 속상해.